하나 30도 넘는 불볕더위를 마주하며 올여름은 얼마나 더울까 걱정스러웠는데요. 촉촉한 빗방울에 설랑이는 바람이 불어 다시 긴팔을 꺼내들게 되네요.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앞으로 4년간 우리 강서구를 이끌어갈 민선 8기 강서구청장, 강서구의원 등 일꾼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구정과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강서지역 공공정보, 지역단체와 기관의 활동 소식을 전하는 강서지역 정보 플랫폼 강서정보 편의점 점장 윤성미입니다. 6월의 첫째 주 강서지역 정보를 공유합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로 지역 곳곳에서 활발한 대면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서시민사회 네트워크 강서동행에서는 강서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 기관, 네트워크, 3인 이상의 모임이 한자리에 모이는 강서시민사회 6월 모임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새롭게 마련된 종해문화마을활력소에서 종해문화진흥원 단체 소개와 강서지역의 단체, 기관, 네트워크 모임이 연결되는 네트워크 자리로 열립니다. 6월 16일 목요일 오후 3시까지 사전신청 필수라고 하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서울 강서양천 여성회 전화에서는 2022 강서구 양성평등 기금으로 젠더 인문학 여성과 역사 쓰기가 오는 6월 17일 금요일, 24일 금요일 등촌 2동에 위치한 공공운수 노동조합 교육실에서 진행됩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강서구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센터에서 2022 강서구 사회적 경제 박람회 매력 발산 데이가 오는 6월 16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발산역 1번, 9번 출구 발산역 존에서 열립니다. 사회적 경제 제품, 서비스 체험과 구매, 홍보, 체험 부스, 문화예술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 등이 열린다고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다음은 청소년 친구들에게 유익한 정보입니다. 강서 청소년회관에서 청소년 아지트 VIP를 찾습니다. 아지트에서 캠핑을 즐겨보고 싶은 청소년들, 지역 청소년회관에서 캠핑을 즐기는 신선한 경험해보고 싶은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16명 선착순 마감이라고 합니다. 서울에 오랜만에 비더운 비가 좀 내렸는데요. 이상기후로 지속된 가뭄의 가래는 아직 턱없이 모자란 양인 것 같습니다. 농민들의 마음, 물가 인상으로 힘든 서민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줄 단비 같은 비 소식 함께 기다릴게요. 지금까지 강서정보편의점 점장 윤성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